같이 갈래? 싱쿡. 짬뽕은 식당에 짜장은 여기서 못 나오고 그리고 향수이 흑설국밥도 같이 먹어. 짜잔. 진다오라이드가 오늘 간장 시키고 싶었는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핫 쇼킹 크림이랑 오리엔트. 이렇게 전 찍어 먹을 거고요. 이것도 갈릭 마요 소스고 맛보니까 짜요 소스 달이니까 양파랑 먹어야겠죠. 매니저님 막 장수 토크라고 하지 않았나요?
와 진짜 제가 저희 결혼 생활에 대한 기준을 한번 좋아요. 생각해봤는데요. 고기 추가하고 도가니 추가해서 아무래도 이게 26,000원인가? 고기 추가 6,000원에 도가니 추가 시기라던가 이렇게 시켰습니다. 감바구 카레하고 파스타 소세지 추가 추가까지 해서 다 먹었습니다. 프라닭을 5만원치 시켜 먹었으니까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네. 시장에서 사온 넓적다리와 오리운제 요게 15,000원? 한 마리? 이게 만원. 소스는 칠리소스랑 머스타드랑 쌈무 사왔어요. 그리고 이쁘다는 이쁘다로 표현하시더라고요. 그건 언제부터 왜 아줌마들이 서울 남자라고 이쁘다고 놀렸어요? 아니요. 저 말고 지호씨. 저한테 지호씨 이쁘냐고. 저는 일본 생은 처음이라고 보고 있어요. 막 듣고 막 이걸 기대하셨죠? 촬영 때면 그러겠죠? 근데 지금 손에 묻히기 싫어요. 저는 이제 그런 맛이 없는데. 아, 뭔가 아쉬운데요? 탄산이 빠지면 섭하죠, 탄산. 그래서 또 빠지면 저는 싱크 있잖아요. 혼술하면서 드라마 보는 거를 최고의 낙으로 생각해요. 근데 제가 술을 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. 혼자 하루에 두 병씩 먹으니까. 그래가지고 술을 먹는 시간에 제가 술 먹는 게 먹고 싶어서 먹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안 먹어야지 하고 있다가 오늘 할 거 없네? 심심한데 술이나 한잔 할까? 이렇게 되거든요. 그래서 차라리 그 시간에 라이브를 하자. 아마 추석 끝나고 되겠죠? 아니 설치해준 분이 안 와요. 연락을 안 받아요. 촬영 장비는 다 사는데 한 6,70만원치. 근데 집 근처에 시장이 있어서 다행이야. 마트에서 이 정도면 그래도 한 12,000~13,000원 할걸요? 마트에서도? 비싸면 5,000원? 근데 거기는 또 제가 직접 구워야 돼요. 근데 굽는 게 우리가 기름이 많이 드니까 자취방에서 해먹기가 좀 그래요. 당연히 비슷하지. 아니 시장에 꿀꿀한 그런 거 말고 오빠랑 썸쩍대 그런 거 뭐라는 거야? 부부 사이에 먼저
여러분들 제가 먹는 것만 보고 싶어 하시겠지만 말을 좀 많이 하는 게 밖에는 밥 먹을 때 말 잘 못하니까 먹는 것만 찍는다 말하고 싶어요. 저도 평소에 와 다음에 먹방 때 여기서 닭다리 사서 먹어. 하지만 키스가 엔딩이라면 진짜는 그 이후에 시작되니까.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끝. 안녕. 호희. 호희. 같이 갈래? 난 어디든 좋아.